대한민국의 국통맥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인류 원형 문화와 역사 정신을 되찾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대한사랑. 근데 그냥 꽃 한 송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독특한 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리떼기 설화를 예를 들자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근데 뼈만 남아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살리는 신비한 꽃이 나옵니다. 어떤 꽃이 나오냐면 뼈사리꽃, 살사리꽃, 숨사리꽃. 이런 특이한 꽃을 가져다가 죽은 부모님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야기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제주도 설화 이공봄풀이와 그 다음에 그 세공봄풀이란 두 가지 설화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서천꽃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까 자기 죽은 부모를 살리는 꽃인데 그 꽃이 만발한 꽃밭이 존재해요. 그 꽃밭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에서 옥황상제께서 벼슬을 줘서 너 이 꽃밭을 지켜라, 관리해라. 그래서 꽃관이라고 하는 이 벼슬을 받은 이 관리가 이 꽃밭을 지키는데 그것이 이제 세공분풀이라고 하는 설화에서는 이 사라 도령이라는 사람이 꽃밭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와 전혀 상관없이 예로부터 이 꽃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냥 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꽃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꽃들 중에 환생꽃, 죽은 사람도 살리는 꽃,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선문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죽음을 극복하는 가리떼기 그 서사무가 무당들의 그 노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죽음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꽃을 통해서 극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이 한민족 전통 이 신선 문화에서 나온 그 꽃 문화와 우리 서사무와 무당들한테 전해지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 속에도 이 꽃 문화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꽃 한 송이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꽃 몇 송이 얘기가 아니라 수억 송이, 수십억 송이, 수백억 송이로 온 세상이 꽃으로 뒤덮인 그런 꽃 세상, 신선 꽃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시고 좀 이따가 백제 문화 벽돌 설명할 때 그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